만에 좀 사이트 개편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로 하고 있는 게 여기 있는 프로젝트의 각 과목들 분류를 좀 바꿨습니다. 지금 링크되어 있는 주소를 참조를 하시면 돼요. 밑에 하단에 굵은 줄기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란색 바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 팀 주피트에서 작업을 해서 거기 과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흰색 바탕으로 있는 것은 외부 강의를 가져와서 링크를 걸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있어요. 다 지금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 아마 90% 정도는 링크가 걸려 있고 몇 개는 아직까지 링크가 빠져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이번 주에 다 완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니까 유튜브 등에 업로드 된게 대략 한 5천 개 정도 에피소드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과목으로 플레이리스트로는 120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거 에피소드가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아니면 아예 에피소드가 한두 개만 있는 것도 몇 개가 있어요. 특히 수학이 그렇습니다. 수학 분야들은 과목들이 아직까지 많이 안 올라간 게 얘기 있죠. 중급 3년차 수학, 캘큘러스 1, 캘큘러스 2, 프리캘큘러스, 캘큘러스 3, 요 수학 과목들은 아직까지 에피소드를 못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수학 과목도 중급 1년차, 2년차까지는 다 올라갔어요. 근데 3년차 이후로는 좀 아직까지 못 올리고 있죠. 조만간 올릴 겁니다. 그런 점도 말씀드리고. 예, 그래서 계속 정리를 쭉 했습니다. 근데 좀 보시면은 몇 가지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좀 드릴 만한 게 있어요. 첫째, 지금 보시면은 유치원 과정으로서 4년 동안 공부하는 걸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공부할 과목들이 쭉이 유치원 과정에 있고, 그리고 초등 4년, 초등도 마찬가지 4년간 공부하는 걸로 가정을 해서 초급 1, 2, 3, 4로 정리를 했고, 그리고 중급도 4년, 그래서 1, 2, 3, 4로 넣었고, 그리고 대학은 6년으로 봤어요. 6년으로 해서 6년 동안 공부할 내용들을 쭉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내용들이 좀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이걸 좀 간단하게 한번 부연을 하자면은 유치원 과정에서는 그렇죠. 너무 작은가요? 14 정도. 유치원 과정에서는 스크래치 등등을 통해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구성됐습니다. 한 4년간 스크래치와 그리고 구글에서 만든 블록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로보틱스 실습, 어린이용 로보틱스 실습을 주로 하게 될 거고, 초등 과정에서는 3년 동안, 4년이잖아요. 그래서 HTML과 그리고 앱 인벤트라는 것도 인벤트라고 하는 조금 더 스크래치보다는 한 단계 난이도가 높은 그러한 툴이에요. 저작 툴. 특히 모바일용 어플리케이션도 만들 수 있는 툴을 다루는 것이 앱 인벤트이고, HTML과 CSS와 자바스크립트를 공부를 하는 데 주안을 두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등 과정에서는 중등은 마찬가지입니다. 중등 1년부터 4년까지 이어지잖아요. 이어지는데 처음에는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 등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가 점점 주안점을 러스트로 옮겨가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중등 과정 커리큘럼을 대략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개가 다 중등 과정에 보시면 대개 자바스크립트와 관련된 과목들이에요. 타입스크립트도 마찬가지 자바스크립트와 관련된 과목이고, 제일 마지막에 러스트 과목이 하나 들어 있죠. 중등 2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자바스크립트 관련 과목들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러스트 프로그래밍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등 3년차부터는 러스트 과목이 좀 늘어나서 나중에 중등 4년차에는 자바스크립트는 전혀 없고 사이클 JS 콜백이 남아있네요. 콜백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이런 러스트 과목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인공지능도 왼쪽에 있는 것들은 다 인공지능 과목들이죠. 인공지능 과목도 마찬가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것들은 이렇게 파란색 바탕에 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외부에 있는 외부 뭐 스탠퍼드 대학이나 MIT 등에서 만들어 놓은 강의에 대한 링크를 걸어 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러스트를 공부하면 처음부터 러스트만 하면 되지 왜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 등을 하느냐 라고 하는데, 그건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하스켈,
또 들어가 있어요. 하스켈은 초등 4년 차에도 수업이 들어가 있고 중급 1년 차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 4년 차에 하스켈 수업 있죠? 이거예요. 그리고 중등 1년 차에도 하스켈 수업이 여기 있죠. 그렇죠? 그럼 왜 이렇게 러스트가 이렇게 좋은 언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러스트로 하지? 왜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게 필요하냐는데, 러스트를 하려면 일단 하스켈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스켈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를 하려면 타입스크립트가 먼저 좀 알아두면 좋죠. 타입스크립트를 이해를 하려면 자바스크립트를 알아야 되고, 자바스크립트를 이해를 하려면 HTML과 CSS 등을 알아야 되고, 또한 앱 인벤토와 같은 프로그래밍의 가장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고, 앱 인벤토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본능적인 수준으로 앱을 조작할 수 있는 스크래치와 같은 어린이 아동이죠. 유치원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래밍 툴이 몸에 좀 익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단계가 있는 겁니다. 한 번에 바로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단계를 밟아서 러스트로 진행을 할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도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래밍들, 스크래치나 블록스 같이 그야말로 장난감 수준의 프로그래밍에서 점점 난이도를 올려가서 중등 4년 차에서는 프로그래밍이다. 인공지능과 로보틱스만 남아있습니다. 여기 있는 건다 인공지능 과목들이에요. 그죠? 여기도 수학도 고등수학이 남아있죠.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을 할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등 4년차까지 끝나고 난 뒤부터 대학부터는 이제 오픈AI 플랫폼과 스페이스 웹 코딩이에요. 상당히 요 주제가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 다음에 차차 대학에서 다룰 코딩 실습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른쪽 편으로 또 많은 과목들이 쭉 있어요. 여기 오른쪽 편에 있는 과목들은 대개 다 블록체인 관련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중등 2년 차부터 해서 완전 초보를 위한 블록체인 강의, 중등 2년 차, 중등 3년 차에서 이런 비트코인이라든가 크립토그래피에 대한 강의, 그리고 중등 4년 차에서 하이플레이즈라든가 블록체인 스페이스웹의 기초적인 개념들, 이런 것들을 이어서 그런 다음에 대학 과정에 들어왔을 때는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오픈AI 플랫폼이라고 하는 혹은 스페이스 웹이라고 하는 전혀 별다른 별도의 체계 인프라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다 강의에 올라가 있는 것들이고 앞으로도 더 보충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학원 수준에서는 이런 우리나라의 정부 시스템을 실제로 코딩 코드로서 구현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실습 주제를 잡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연하자면은 여기 있는 이렇게 deprecated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RxJS 버전 5 같은 강의는 참고용으로 상당히 좋아요. 좋긴 한데 더 이상 업데이트는 하지 않는 것들은 이렇게 deprecated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deprecated로 표시되지 않는 것들은 앞으로도 업데이트가 보완되는 강의들, 에피소드들이 계속 올라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에피소드가 대략 한 5,000개 정도 에피소드를 현재 120개 정도의 과목으로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2019년 7월 기준입니다. 19년 8월 기준 해야 되겠네. 이미 이제 오늘이 7월 30일이니까, 내일이 8월 1일이니까, 이렇습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 20일 정도, 2019년 12월 30일 정도 기준으로 한다면, 그러면은 그 사이에 지금 8, 9, 10, 11, 12, 5달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대략 한 1000개 정도의 에피소드를 더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6000개 정도 에피소드가 될 것이고, 그리고 120개 과정에서 더 많이 늘어나진 않을 겁니다.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125개 정도 과정이 될 거고, 지금 이미 있는 과목들, 120개 과정들 중에서 내용을 아직 채우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수학 분야들 있죠. 있죠. 중등 3년차 수학 과목들, 중등 2년차 과목들, 중등 4년차 과목들, 중등 2, 3, 4년차 수학 과목들을 채우는 작업들이 남아있고, 그리고 러스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열심히 러스트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등 1년차 하고 지금 2년차까지 거의 녹화가 끝났고, 중등 3년차도 절반 정도 진행을 했고, 이제 중등 4년차에 있는 러스트 강의들을 8월 달과 9월 달 해서 집중적으로 녹화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부분 있죠.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현재 녹화되어 있는 것은
요거랑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위에 로보틱스. 지금 여기는 표시 안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로보틱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돌려 볼까요? 아, 여기 있군요. 여러분 충동 2년차의 로보틱스. 요 정도 하나 두 개 그리고 세 개 네 개 정도가 되어 있는데 여기 한 여섯 개 정도 더 추가해서 인공지능 관련 과목을 10개 정도로 맞출 겁니다. 10개 정도 맞추고 그리고 러스트도 중등 4년차까지 마치고 그래서 스페이스 대학의 스페이스 웹 코딩 오픈에시 플랫폼에 코딩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고 코딩이 실제로 진행되는 시점은 대략 9월 말 정도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말에서 시작을 해서 12월 말 정도에는 오픈에시 플랫폼의 상당한 부분들이 다 완성이 될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많은 팔로우업과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커리큘럼을 정리를 했으니까 공부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냥 이전부터 유치원 과정부터 밟아서 유치원 과정 초급 1년차, 2년차, 3년차 숫자와 논리 그리고 영문법 기초, 영수 통합 등등을 밟아서 하나씩 하나씩 밟아서 수업을 진행을 해 나오시면 됩니다.